야, 너 나처럼 살아봐. 진짜 재밌어. 이런 말하고요. 야, 너는 나처럼은 살지 마.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어떤 게 훨씬 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쫓아가라고. 그런데 이 질문을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 동생이 혹은 조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들이 꿈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응원을 많이 해줍니다. 막, 와, 멋있다. 그리고 진짜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힘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막상 내가 하려면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가족이라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꿈을 그냥 단순히 쫓아가라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현실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직장에서 정직원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병이 들 것 같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면요,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려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련과 후회가 끊임없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의 후배에게 조언을 해보는 거예요. 야, 너 나처럼 살아봐. 진짜 재밌어. 이런 말하고요. 야, 너는 나처럼은 살지 마.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어떤 게 훨씬 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생각을 해 보낸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웬만하면 꼰대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이걸 꼰대 마인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꼰대 마인드 같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현실을 인지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현실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현실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막연한 꿈을 꾸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모든 것들이 대부분 막연한 거예요. 현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집이면 얼만큼 좋은 집인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꿈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재밌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추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모험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어드벤처를 즐길 수는 있죠. 그런데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험과 도박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힘들더라도 현실화를 시켜 나갈 때 진짜 힘들게 꾸역꾸역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현실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이건 모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화를 할 힘도 없이 그냥 도 아니면 뭐야 라는 식으로 인생을 건다라는 건 사실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 방에 거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리고 이 고민자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A와 B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의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장단점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이때 내가 만약에 A를 선택하게 되면 A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 A의 단점을 내가 안고 이 인생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B의 장점을 내가 진짜 쿨하게 버릴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B를 선택하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B의 단점을 내가 안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반대로 A의 장점을 내가 쿨하게 버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요,
장점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도요, 흥미를 잃거나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점을 안고 갈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게 인생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자분들이나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지에 놓였을 때 장단점을 다 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선택지에 놓였을 때 제가 이야기한 거 한 번만 떠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직업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울 때도 그냥 힘있게 뚝심있게 밀고 나갔고요. 그리고 재밌을 때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고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